이제 경기를 하다 보면 남자끼리 경기하다 보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차라리 우리 편이 아니었으면 좋겠다고 절실히 바라는 선수가 한 명씩은 있어요. 그게 종민 선수인가요? 네. 너 고마워. 자, 신영수 슛. 와. 아, 댄스가 좀 있었어. 근데 방금 진짜로 가자. 리바운드! 리바운드! 됐다. 나이스. 4대1. 오, 나 좀 소질 있는 것 같아. 완전 패배네. 예, 경기가 이제 한쪽으로 기울어지고 있죠. 그러네요. 예. 너! 땡겨 그냥. 땡겨! 아, 저기 밑에 있으면 무조건 들어가는구나. 그럼, 왜냐면 리바운드니까. 아. 네. 잡은 무조건 흰선 밖으로 나왔다 와야 돼. 공에 한 번. 아, 바로 샀어요. 저 반칙입니다, 저거. 아, 그래요? 예, 코트 밖으로, 섬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야 돼요. 아. 예, 어제 반칙이에요. 지쳤거든. 그러니까요. 예. 인정하겠죠? 지쳤어. 아, 나도 그게 반칙하시면 안 돼요. 섬 밖으로 나갔다 와야 돼요. 원래 반칙은 하라고 있는 거야. 아, 감독님. 와, 밀리니까 바로 반칙 하시네요. 이게 잠깐만. 잠깐만. 블락. 진짜 잘했습니다. 자. 예, 변파 아니에요, 변파. 패스. 자. 패스 잘해. 근데 이제. 자, 저도 봐. 감독님 거기 있어. 태현이가 너무 힘들어요. 아, 잠깐만, 너무 안 해. 야, 밀고 들어가니까 밀리네. 이제 따라가네, 4대3. 이제 쏠 것 같아. 자, 저리 가. 이제 쏠 것 같아. 아, 도망가! 나서! 자! 아니, 도대체 뭐였어요? 잠깐 나갔다가 하얀 선 밖으로 나갔다가 여기. 패스 게임. 가자. 렛츠고. 오, 잠깐, 누구야?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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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저! 오! 화재가 종민이한테 엄청 주려고 네. 계속 언제 이제 끊은 거예요. 본인 슛을 쓰면은 네. 이기는 거니까. 이겨도 하루 종일 찝찝한 거지. 종민이한테 기회를 주겠다는 겁니다. 일로 와! 거들 와! 슛! 슛! 야, 이겼다! 야, 이겼다! 야! 야, 이 경기 모르겠다. 경기 모르겠어. 4대 4. 여기서 이제 작전 타임 들어가나요? 마지막. 네, 작전 타임. 우리야. 자, 마지막 이쪽 나가라. 졸라. 네. 종민 씨한테 두 명. 두 명. 두 명 붙고. 네. 내가 감독님한테 붙고. 네. 그리고 슛은 한번 기회를 주면 내가 한번 해볼게요. 네. 그럼 형한테 최대한 뭐라도. 그럼 한번. 대현이나 네. 요한이가 붙을 거야. 네. 둘이 붙더라고. 내가 스크린을 딱 걸어줄게. 스크린이요? 어. 벽, 벽. 벽이 되신다고요? 벽이 딱 될 테니까 이거. 예. 네. 어? 이거로 갈까? 알았지요. 그리고 입술 표시를 이 큰 모양 잘 봐. 경기 4대 3입니다. 동점입니다. 여기서 이제 한 골 넣는 팀이 이기는 네. 거죠, 경기를. 시작. 야, 왜? 오케이. 야, 야, 야. 가비. 왔어. 야, 이거 이거. 이거. 왔다. 디펜스 새로운 새로기!
아, 너무 힘들어. 위로. 하나, 둘, 셋. 네가 디펜스 아저씨가 떡볶이 네가 사. 야, 떡볶이 먹으러 가자. 떡볶이 먹으러 가시죠. 떡볶이. 너무 힘들어요. 가자. 훈련 하나. 정말로 야, 이거 진짜 배울 만하다. 초등학교 때부터 농구를 애들이랑 뛰어놓은 것까지 치면 30년 만에 자세가 잘못됐다는 소리를 처음 들었고요. 자유투를 거의 못 넣거든요, 저는. 배우고 났더니 공이 잘 들어가는 거예요. 너무 도움이 됐습니다. 이거 자랑할 거예요.